Good morning, Bitcoin. 3월 18일 월요일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자, 월요일장 아침인데요. 암호화폐 시장 혼조세로 다시 한번 돌아섰습니다. 지루한 혼조 장세 과연 언제쯤 끝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뉴스도 사실 뚜렷한 뉴스가 없는 상황 속에서 가격도 향방을 어디로 할까 좀 고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와중에 혼조세가 강한 건데요. 코인 마켓캡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요. 시장 가치 1,400억 달러, 비트코인 점유율 50.7%에서 거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은 나란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지만요. 라이트코인이나 비트코인 캐시는 상승 쪽으로 방향 틀어주고 있습니다. 좀 범위를 넓혀서 20위까지 가보면요. 대시나 메이커, 온톨로지, 넴 등이 강세 속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조정을 받고 있는 아침입니다. 거래소의 거래 동향들 확인해 보시면요. 오늘은 바이낸스가 3위로 밀려났고요. 1, 2위에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거래소들이 올라와 있네요. 코인베네, OKEX, 지비닷컴 등은 좀 순위를 밑으로 내려잡은 모습입니다. 업비트의 순위를 살펴보시면요. 업비트 순위도 좀 많이 내려왔네요. 23위에서 거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48위에 코인베이스 프로 거래 이어가고 있고요. 45위에는 비트피닉스 거래 이어나갑니다. 24시간 동안 거래량이 많은 코인들 좀 살펴보시면요. 비트코인이 코인베네에서 가장 높은 거래량 기록하면서 31%의 거래 비중 차지하고 있고요. 테더가 26%, 이더리움 14%, 라이트코인 6%, 이오스가 4%로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9위에는 퀀텀이 들어가 있고요. 대시는 지비닷컴에서 거래량 제일 많습니다. 국내 거래소 시세 살펴보시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나란히 빗썸에서도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스텔라 강세고요. 오늘 눈에 띄게 상승하는 종목은 크게 눈에 띄지 않는 상황이고요. 네, 원루트 네트워크가 17% 강세를 보이는 것 외에는 10%대 강세 또는 10%대 약세 보이는 종목은 없습니다. 업비트로 넘어가 보시면요. 업비트에서는 비트토렌트 거래 대금이 제일 많은데요. 비트토렌트 현재 5.75% 상승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0.61% 상승하면서 거래 대금 2위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모코인 0.21% 상승하는 47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업비트도 상대적으로 좀 조용한 시장 움직임 보여주고 있네요. 8%대로 오르고 있는 온톨로지를 제외하고는 크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는 상황이고요. 비트코인도 약보합세에서 거래 이어나갑니다. 오늘 시장의 주요 이슈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큰 뉴스 없는 상황인데요. 시장에 작게 전해지는 뉴스들 먼저 비트코인 가격 관련한 뉴스들부터 살펴볼게요. 어제 제가 4,000달러가 넘은 비트코인 가격 전해드리면서 상승 랠리의 시작인가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오늘 그게 무색하게 좀 가격이 떨어졌죠. 하지만 3,983달러 선에서 거래 이어가면서 약보합권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4,000달러를 넘긴 원인이 비트맥스의 선물 거래다라는 의견이 나와 있네요. 루크 마틴의 의견인데요. 이런 차트를 제시하면서 비트맥스에서 9월 선물 거래가 런칭하면서 가격 급등이 나왔다. 그리고 이런 사례가 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비트맥스의 선물 거래 개시 때문 이미 확실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 작년 12월 18일에 비트코인 6월 선물 거래가 시작되면서 가격이 올랐고요. 또 그 전에 XBZ18이라는 이름의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만기됐을 때도 가격이 8% 오른 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상승, 변동성 증가, 거래량 증가가 함께 오는 이런 움직임 비트맥스의 9월 선물 때문이다 라는 의견을 낸 겁니다. 이렇게 트윗을 통해서 의견을 밝혔는데요. 한편 비트코인의 이런
비트맥스 9월 선물 계약설 뭐 이런 거를 반박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기에는 거래량이 너무 작다는 거죠. 이런 적은 거래량은 시장을 움직이기에는 미약하다라는 의견 나와 있지만 마틴은 그래도 이것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트윗을 통해서 이런 그래프를 남겼다는 거 전해드리고요. 암호화폐의 봄 과연 올 것인가? 현실의 봄은 오고 있는데요. 암호화폐의 봄은 언제쯤 올 것인가? 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여전히 많은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 거래량이 일단 15개월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도 나왔습니다. 이 소식 현재 시간 17일자로 전해졌는데요. 비트코인의 일간 거래량이 2018년 10월 최저치로부터 150% 상승했다라는 소식이에요. 이게 작년 10월의 거래량인데 거래량이 10월에 굉장히 적었죠. 이게 3월의 거래량입니다. 3월의 거래량은 많이 는 것이 실제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는 케빈 루케라는 한 암호화폐 분석가가 또 전해준 이야기고요. 기사를 계속 이어가 보시면 거래량이 100억 달러 이상을 보인 게 지난 12개월 동안 딱 9거래일이 있었는데 그중 3월이 5거래일을 차지하고 있다. 3월에 거래량 급등이 나와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의미 있는 수치이고 그리고 나머지 날들은 사실 2월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가격에 대한 상승 가능성을 점쳐보는 그런 예측의 기사였고요. 사실 그동안 거래량이 부진한 것이 계속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었기 때문에 거래량이 붙고 있다는 거 좋은 소식이다 라는 분석 나와 있습니다. 최근 옵션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선물 계약 거래 추가를 중단하겠다라고 밝힌 가운데 CME 거래소에서는 그럼 어떤가 라는 그런 의구심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CME 거래소는 거래량이 워낙 많고 또 옵션 거래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거래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물론 시장에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코인데스크와 인터뷰에서 CME 거래소 측이 우리의 선물 계약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재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코인데스크는 옵션 거래소 같은 경우는 좀 비트코인 선물 계약 건수가 작은 게 이유가 있다. 어떤 이유냐면 CME 거래소하고 대비해서 일단 거래층이 적고 거래하기도 좀 힘들고 접근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가격 산정에 있어서도 옵션 거래소에서는 대부분 제미니 거래소를 참조를 많이 했는데 CME 거래소는 몇몇 현물 시장의 가격을 참고해서 거래 가격을 형성했다는 점도 조금 더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얻었다라는 점 짚고 있습니다. 어쨌든 CME 거래소의 비트코인 선물 계약 지속될 것이다 라는 재확인 기사 살펴봤고요. 그리고 업계 소식 조금 더 살펴보시면요. 쉘이라는 회사는 세계적인 정유회사, 세계 5위에 있는 정유회사인데요. 이 정유회사가 한 4개월 정도 전에 블록체인 애널리스트를 채용을 했다라는 소식이 비트코인 매니저를 통해서 보도가 되면서 정유산업에도 블록체인의 적용이 분명 되고 있다라는 그런 취지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사실 암호화폐 가격과는 상관없이 대기업 위주로 블록체인 산업에 너도 나도 지금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쉘 역시 거기에 편승을 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는 암호화폐에 굉장히 친화적인 친암호화폐 국가잖아요. 이 나라에서 17일자로 보도된 바에 따르면 UBF라고 불리는 아랍에미리트 은행연합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국제금융센터 합작으로 공동으로 포럼을 개최했는데요. 이 포럼에서는 규제에 대한 이야기, 또 암호화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의 역할 등이 논의가 됐다고 합니다. 앞서 아랍에미리트 재무부에서도 블록체인과 디지털 에셋에 관한 이 발전 방안을 제7차 세계 정부 회담에서 발표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고요. 또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의 6개 상업은행이
합작을 해서 디지털 통화 프로젝트를 런칭을 했었습니다. 올해 2월의 이야기인데요. 모두 올해 2월의 이야기고 이렇게 정부 주도로 또 금융권, 제도권 주도로 암호화폐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를 하고 있어서 좀 부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네요. 코인베이스 프로는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그런 거래 플랫폼인데 코인베이스 측에서 이 코인베이스 프로의 수수료 구조를 바꾸겠다. 또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장 주된 것은 아무래도 거래 수수료의 증가인데요. 이를 두고 거래량이 많은 사람들 위주로 수수료를 낮게 책정을 하고 또 일반 고객들에게는 수수료를 높였다. 크게 33%까지 높였다.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냐. 대부분의 코인베이스 사용자들이 아마 바이낸스로 갈 것이다. 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렉스 크루거는 경제학자이자 또 트레이더로 유명한데요. 많은 기사를 통해서 이미 접하셨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공지사항이었고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공지가 있는데 일단은 이 수수료가 높아졌다는 게 가장 큰 주목해야 될 점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식은요. 뭐 가격과는 직접 관련이 없을 수 있지만 좀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여서 전해드리는데요. 제프 갈지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비트코인 파이어니어, 뭐 초기 개발자, 투자자인데 이 사람이 크레이그 이그 라이트가 연루되어 있는 40억 달러 규모의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크레이그 라이트는 계속해서 본인이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동업자격인 데이비드 클레이먼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을 자신이 관련된 회사로 넘기는 과정에서 계약서를 위조했다라는 혐의로 이 클레이먼의 가족들이 크레이그 라이트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이 갈지크가 왜 이야기가 되고 있냐면요. 이 사람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있다면 데이비드 클레이먼일 것이다 라고 그런 의견을 계속 내놨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증거나 뭐 증언을 제출하라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다고 하네요. 네, 이게 데이비드 클레이먼의 홈페이지인데요. 뭐 큰 읽을거리는 없고 이렇게 사진들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현재 저희 블록미디어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와이스 레이팅스의 컬럼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페이스북에 선보일 새로운 코인,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세 가지 실수에 대한 글인데요. 비트코인이 쓸모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페이스북이 비트코인과 같은 대중성을 지닌 오픈 원장과 병립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페이스북이 적어도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라는 그런 취지의 글을 보실 수가 있는데 와이스 레이팅스의 칼럼이나 여러 가지 분석 자료 현재는 아직은 무료로 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3월 31일까지는 무료 구독 가능하니까요. 선착순 100분 안에 들어서 네, 멤버십 가입 하셔서 좀 더 이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현재 저희 블록미디어 사이트가 많이 개편이 된 상황이거든요. 바뀐 홈페이지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훨씬 나아진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기 위한 노력 지속하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 구독자분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도 더 많은 컨텐츠, 양질의 컨텐츠 전해드리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릴게요. 자, 월요일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